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뉴스입니다.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가을 정취를 마음껏 감상할 수 있는 국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제3대 이사장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지진, 화재 및 유류 유출 사고를 대비한 현장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2017년 천안시 보육인 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상 주요 뉴스입니다. 가을 정취를 마음껏 감상할 수 있는 국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시청 본관과 시의회 청사 일원에서 열린 이번 국화 전시회는 다채로운 국화와 이를 이용한 조형물 등 재학생과 교사가 그동안 준비해온 총 1,300여 점의 작품들로 꾸며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자체와 학교가 하나가 되어 교육 공동체로서 또 하나의 결실을 맺는 뜻깊은 자리라 생각합니다. 한편 오는 10일까지 열리는 국화 전시회는 작품 감상뿐만 아니라 무료로 화분 심기 체험도 준비되어 있어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제3대 이사장 취임식이 진행됐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대 이사장 취임식에는 각계각층 내외 인사들과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는데요. 제3대 이원식 이사장은 대내외적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공단 업무의 선진화를 유도할 것이며 시민중심 행정에 초점을 맞춰 행복을 만들어가는 참 시민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시설물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따라서 직원들에게 안전에 관해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시 타기관 또는 해외 선진 안전관리 사례를 견학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제3대 이원식 이사장은 1979년 건설부 공무원의 시작으로 국토부 수자원개발과장, 대한주택건설협회 상근부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국토부 중앙건축위원과 경기도 공동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단 출범 6주년 기념에 맞춰 취임한 이원식 신임 이사장은 2020년까지 3년간의 임기로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을 이끌게 됩니다. 천안시가 2017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일환으로 지진 발생에 따른 유류 유출 사고 대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천안시 관내 17개 기관단체 총 190여 명이 참여해 대한송유관공사 충청지사에서 1시간가량 진행된 이번 훈련은 규모 6.5 이상의 지진에 의한 화재 및 붕괴로 유류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를 가정해 피해 발생에 따른 초기 대응과 현장 운영, 재난 대응 수습 복구 등으로 실시됐습니다. 우리가 항상 안전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할 정도인데 그런 안전의 불가침에서 오는 것을 오늘 이런 훈련을 통해서 미식시키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참여해 주신 각 기관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편 이번 훈련은 지난 9.12 지진을 계기로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의 현장 대응 실행 능력 향상을 위해 더욱 강도 높게 진행되었습니다. 2017 천안시 보육인 대회가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보육인 대회는 각계각층 내외빈과 천안시 어린이집 보육 관계자 등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시상식, 격려사와 축사, 특강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보육인의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원장님들과 보육 교직원들이 있어 아이 키우기 행복한 천안을 함께 만들어 간다고 자부하며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소망해 봅니다. 천안시의 보육 발전과 보육 교직원의 행복을 위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2017 보육발전 유공자 및 열린 어린이집 선정시설 표창과 우수 교재교구 공모전 수상자 지상식이 있었으며 최근 인기가 많은 김미경 강사의 특강까지 준비돼 그동안 보육으로 지친 교사들의 힐링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2017년 9월 기준에 따르면 천안시 어린이집 수는 총 701개소로 보육교직원은 4,827명, 보육대상 영유아 수는 39,143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생생정보입니다.
천안시는 인구정책 시민공감 토크 콘서트에 참여할 시민 300명을 11월 10일까지 선착순 모집합니다. 오는 11월 28일 천안박물관 공연장에서 개최될 이번 강연은 대한민국 대표 인구학자로 알려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조영태 교수가 정해진 미래, 정해질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되는데요. 토크 콘서트는 참석자와 함께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이에 따른 대응 전략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토론에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은 천안시 홈페이지에 접속해 시민공감 토크 콘서트 팝업전을 클릭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 자원봉사센터 소식지 가을호가 발간됐습니다. 소식지는 올해 세 번째 발간된 것으로 자원봉사센터 활동 동향, 자원봉사 단체들의 현장 스케치, 1365 자원봉사 포털 회원 가입과 활동 방법 등을 자세히 담았는데요. 특히 지난 7월 수해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따뜻한 손길을 담아내어 봉사의 중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 2000부로 제작된 이번 소식지는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자원봉사단체 및 복지시설에 배부될 계획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천안시 시내버스 일부 노선이 내년부터 1시간 연장 운행되고 운수종사자의 근무가 1일 2교대로 시범 운영됩니다. 이에 시는 공영버스 재정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시내버스 업계와 협의해 일부 노선을 정비하고 1일 2교대 시범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또한 터미널과 역사, KTX 등 주요 시내버스 노선의 탑승객 인원을 감안해 인건비가 절약되는 마중버스를 1시간 연장 운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시책으로 시내버스의 친절한 운수종사자 채용, 운수종사자의 이직률 감소와 신뢰성 회복,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천안시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은둔청 장년층을 포함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시청과 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3개소에 파랑색 우체통을 설치해 어려운 이웃에 대한 제보를 받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지원 대상자는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실직, 장애 등의 사유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 방임 학대 등 어려움에 처한 아동, 노인, 도움이 필요하지만 사회와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천안시는 어르신을 위한 참 쉬운 복지 책자를 발간해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에 배부했습니다. 발간된 책자는 노후 설계와 노인복지 시책 정보를 제공하는 노인복지사업 안내서인데요. 분야별로 돌봄, 일자리, 생활, 여가, 건강의료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어르신들이 보기 쉽도록 큰 글씨체로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각 분야별 담당 부서 연락처도 기재되어 있어 언제든지 전화로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여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안내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 정보입니다. 주식회사 승일실업에서 지게차 운전원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월급 200만 원 이상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동남구 동면 화복로 536입니다. 세광 N7이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아파트 시설관리기사를 모집합니다. 임금은 연봉 3천만 원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서북구 늘푸른 1길 20구입니다. 대동산업주식회사에서 설비 보존 공무, 전기 영선원, 지게차 운전원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연봉 2,950만 원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서북구 선거읍 1,019 2길 150입니다. 주식회사 캠코 정밀에서 중국 해외 영업 및 기술 영업 지원 사원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연봉 3,800만 원 이상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풍세 3단로 118입니다. 주식회사 아인스에서 교대 생산직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월급 240만 원 이상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5산단 3로 15입니다. 천안시에서는 지역기업들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한 지원의 일환으로 무료 채용지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채용지원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천고마비 계절의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빨갛게 노랗게 물든 가을의 절경을 느끼시는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